안녕하십니까? 36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박완성입니다. 36대학교는 개교 10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대학으로서 서울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주역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인재라는 것을 일찍부터 주목하여 미래사회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36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건강과학 특성화 교육과 차별화된 국제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36대를 대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1학년 MVP 캠프, 2학년 VD 캠프, 3학년 노작교육, 4학년 해외봉사교육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는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 사회봉사 모범대학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과학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과학 특성화는 게임, 도박, 알코올, 마약 등을 예방 및 치료하는 중독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다섯 개 학과를 중심으로 중독 심리 연계 전공과 중독 재활 연계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도 차별화를 두었는데요. 중남미 진출 맞춤형 대학을 목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지역 20여 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해당 지역 출신 교수의 지속적인 영입은 물론 중남미 관련 전공 신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영어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어 회화 능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전공과 연계된 영어 회화 강의를 진행해 전공과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과목 반영 방법에서 작년과 같이 국어, 수학 중 한 과목, 영어, 사회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같으나 선택 과목 중 상위 네 과목만 반영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모두 전부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농어촌 전형, 기회균형, 특성화고교, 특수교육, SDA 추천, 신학특별전형에서 작년엔 성적으로 1단계 선발 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였지만 올해는 서류 전형으로 1단계를 선발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어학특기자의 경우 한국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두 과목 합하여 6등급에서 올해는 한 과목 3등급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수시 모집 주요 전형은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그 밖에 SDA 추천 전형, 특기자 전형, 신학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학교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단 유아교육과는 학생부 80%, 인적성검사 20%로 선발합니다. 고등학교 전 과정 중 1학년에는 20%, 2, 3학년 80%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70%,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 중 서류가 반영되는 전형은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과 성적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비교과 영역을 함께 반영합니다. 면접은 응시자의 생활태도, 습관, 인성 등 모집 단위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어학특기자의 경우 각 해당 학과와 관련된 어학 성적을 반영합니다. 영어 특기자의 경우 토익, 터플 성적을, 중국어 특기자의 경우는 신 HSK 성적을, 일본어 특기자는 JPT, JLPT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수상 실적과 실기 시험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변형할 수 있는 구조로 모든 전형에서 교차 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차 지원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총 25개 학과 중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약학과, 신학과를 제외한 20개 학과에서 전과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학교 생활 우수자와 농어촌 전형의 경우도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뛰어나거나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지원자들의 학생부 성적 차이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영되는 전형의 경우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삼육대학교는 인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학인 만큼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회봉사 경험 등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은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과 일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실시하므로 반드시 면접고사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하고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삼육대학교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넓은 세계관을 가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가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삼육대학교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